밀집한 공단입니다. 메탄 측정이 시작되자 그래프가 빨갛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평균치의 두 배를 넘깁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강인미 화력발전소는 전국 평균 농도의 7배. 천연가스 버스가 달리는 서울 강남 도로에서도 고농도 메탄이 관측됐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80배나 강력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재미나게 먹네. 안 먹을까봐 이렇게 놔주면 그냥 그릇에 안 주면 잘 먹는가 뭐 했더니 찍고 있어. 아주 그냥 놀이를 하네. 놀이를 해. 놀이를. 안 먹을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걱정할 일이 없네. 올라올라. 포함된 천연가스는 메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성분이 메탄인데 생산과 운송, 소비 과정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꼬리를 세우고 먹네. 꼬리를. 어? 꼬리를 세우고 뭐. 예. 꼬리를 세우고 뭐. 주요 온실 가스인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도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탄소 중립 성공을 위해 주요 온실 가스를 찾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아니 이틀 사이에 그렇게 크냐? 어? 아플까봐 걱정했더니 아프진 않으려나 보네. 군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주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외부 투기 세력이 몰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비서실장 자리에 내부 인사를 선발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자정과 함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마한시대 무덤과 유물이 완주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마한시대 철기문화 중심지가 만경강 일대였음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소포입니다. 순수 민간단체로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받고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일고 있습니다. 운영 책임자인 센터장 열심히 먹어. 자치단체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